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며 살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셨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뜨는 것과 똑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아가 아니네, 버려진 존재가 아니네, 의뢰할 분이 계시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